약간 베리 같기도 하고요. 좋습니다. 카드를 꺼내세요.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수 있게 됐어. 난 맛도 못 본다고. 먹기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. 냄새가 아주 달콤하네. 응? 왜 이렇게 쓴맛이 나는 거지? 오, 이거 저리 치워줘. 냄새가 괜찮군. 이건 디저트가 아니야. 비누라고. 이제 운이 좀 트이는군. 응, 죽은 거 맞지? 왜? 눈도 있어. 접시에서 뛰쳐나오지 않겠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와, 재미없어, 에밀리. 주사위를 던져볼래? 자, 간다. 안 돼. 이걸 핥아야 돼? 토 나와. 알았어. 그냥 할게. 대체 얼마나 긴 거야? 맛이 나쁘지는 않을 수도? 아니, 끔찍해. 무섭지? 미쳤어? 이제 내가 굴려볼게. 설마... 이걸 꼭 씹어야 한다고? 난 못해. 난 핥았잖아. 너도 할 수 있어. 정신 차려, 클레어. 할 수 있어. 알았어. 한번 해볼게. 냄새. 클레어? 아기네, 아기. 그냥 면제를 시켜주도록 하죠. 마지막 판 준비되셨나요? 얌! 상어 젤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? 안 돼, 안 돼, 안 돼! 상어는 절대 못 먹어, 절대! 진짜야, 기절할지도 모른다고! 그래도 상어는 아니네. 그렇다고 덜 역겨워지진 않아. 이걸 먹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? 울컹울컹 되는 것 좀 봐! 그리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. 냄새도 고약해. 그 접시 좀 치워봐. 이 상어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지? 하나 먹을래? 네 입으로 헤엄쳐가고 있어. 하! 꽤 맛있네. 립스틱을 거의 다 썼네? 이번엔 뭐가 들었지? 아, 이제 좀 봐줄만하네. 친구를 두고 먼저 먹는 건 예의가 아니지? 무슨 소리야, 닉? 먼저 열어봐. 잠깐. 이거 보여? 우리 접시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야. 어? 어? 그러자. 별일 있겠어? 조심하세요. 자, 그럼 한번 열어볼까? 내가 먼저 열어볼게. 간다. 말도 안 돼. 저 젤리 내가 먹었어야 하는데? 대신 나는 진짜 국수를 받았네? 꽤 맛있어 보이는데요? 자, 뭘 기다리시나요? 어서 드세요.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겠어요. 내가 달달한 걸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뭐 국수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지. 크게 한 입 먹어볼까? 특별한 젓가락을 준비하진 못했는데? 그걸로 뭘 하려고? 진짜 젓가락과는 딴 판이잖아. 아, 불쌍한 닉. 이번 판에서는 그냥 손으로 먹는 게 낫겠어요. 안 되겠어. 어? 좀. 하나 잡았다. 한 입에 먹어버리겠어. 고생할 가치가 있었어.
걱정 마. 나도 아직 먹고 있으니까 둘 모두 만족스러운 식사를 한 것 같네요. 이번에 누가 먼저 갈지 봅시다. 하! 더블 치즈버거? 네, 부탁합니다. 아, 따끈따끈해. 이제 내 차례야. 이건 완전히 얼었어. 이건 말도 안 된다고. 맛은 괜찮으려나? 아직 한 입도 못 먹겠잖아. 여기 피클은 좀 들었나? 눈에 올리면 붓기라도 좀 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너도 해볼래? 몇 개 더 있어. 차가운 햄버거도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 같네요. 부은 눈이 좀 떠지겠네. 하하, 메롱. 저기! 해나, 너무 치사해. 어디 보자. 올리비아 차례예요. 우와! 이 사과는 방금 냉동실에서 나온 건가요? 아이고, 이가 거의 부러질 뻔했어. 못 먹겠어. 이제 해나의 것이 뭔지 볼까요? 짜잔! 구운 사과 진짜 좋아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. 아하! 포크와 나이프를 쓰면 되지. 시나몬 가루를 좀 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? 냄새가 너무 좋다. 와, 너무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겠어요. 올리비아는 어떻게 먹을 거예요? 진심이야? 하루 종일 드라이어를 가지고 다니면 언젠가 유용할 줄 알았지. 휴대용 전자레인지 같은 거군요. 갑자기 사과 주스가 마시고 싶어졌어. 과즙이 아주 가득하네요. 그쵸? 계속 나온다. 됐다. 방금 짠 주스 마실 사람? 사과는 차가울 때나 따뜻할 때나 모두 맛이 있군요.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. 오, 이 말랑말랑한 장난감들이 자동차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 같네요. 다시 볼까요? 물론 납작해지긴 했지만 바퀴가 지나간 후에 어떻게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는 거죠? 보이세요? 원상복귀 됐어요. 누가 생명을 다시 불어넣은 것 같아요. 앨리스는 속이 다 시원해진 것 같네요. 목마른 사람이 없었기를 바라요. 자동차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알루미늄의 양은 없을 것 같군요. 아, 이건 꽤 비싼 카메라예요. 조심해주세요. 콜라의 쏴하는 소리가 씩씩대는 뱀처럼 들리네요. 마치 나쁜 바람둥이 남자친구처럼요.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가 없으면 좋겠네요. 교체해야 한다면 돈은 존이 내야죠. 안 돼! 멀쩡한 음식을 낭비하는 거라고요, 앨리스. 모두 존이 좋아하는 맛이었지. 이제 알겠네요. 존은 과자가 다 떨어져 버려서 가게에 갈 일이 생기겠네요. 밝은 면을 보자면 과자 봉지를 열지 못할 때 대처법을 배웠다는 거죠. 그쵸? 다음이요. 존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앨리스에게 선물로 준 베스밤입니다. 앨리스는 거품 목욕으로 긴장을 풀지 않을 것 같네요. 와, 차로 다 부숴버렸어요. 박살이 나긴 했지만 여전히 꽤 예뻐 보이네요. 아침으로 계란 드실 분? 스크램블? 반숙? 아님 아스팔트 날계란? 글쎄, 계란이 자동차 바퀴 아래에서 깨진 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. 와, 엄청나네요. 노른자가 곰에 붙는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? 자, 마지막으로 부술 게 하나 있어요. 잠깐, 지금 존이 꽃다발을 들고 온 거예요?
내 물건이 왜 다 나와있지? 누군가 내 물건을 모두 부순 거야? 앨리스, 네가 이랬어? 앨리스가 남자친구의 문자를 잘못 이해한 것 같네요. 미안해, 난 네가 나랑 헤어지려는 줄 알았어. 여기 사진 가져가.